안녕하세요, 당진아지입니다. 오늘은 상상력 농업용을 하는데 우리 직원분이 올려놨는데 한번 볼게요. 이게 아, 되게 빠르게 움직인다 이거. 조금 하면서 되게 빠르게 움직여. 비료 사료 나를 때 좋고, 뭐 작은 골지름 있는 농업용으로 쓰는 까뜨. 속도가 좀 빨라 보이네요. 속도를 빠르게 감은 건지 빠르게 감은 것 같기도 하고. 빠르게 감았네. 바람 찰랑찰랑찰랑거리는 거 보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냥 손수레 까뜨. 전동 까뜨 조그만 거 미니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동 손수레 보고 그 다음에 12암페어짜리, 12암페어짜리를 막 20암페어짜리 올라가면 가격이 좀 올라가고. 25cm 너비 60cm에 1m에 60cm 정도 됩니다. 작습니다. 3륜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너비 80cm 빅사이즈 업그레이드. 완전 크다, 대량 크다. 그래도 적재면 1.2m에다가 여기 80cm 작은데 크다고 나왔네요. 대량. 난 평상이 그냥 위에 평평하다는 거예요. 배터리 미포함, 3번은 배터리 미포함 제품입니다. 배터리 없는 제품이고. 적재면을 잘 봐야지, 여기 위에. 1m에 60. 작습니다, 작아. 미니틱하고, 그냥, 조그마하고, 애기 장난감 전동차처럼 생겼지만, 1.2m 60짜리, 이게 이제 실어서, 타고 다니면서, 뭔가, 다를 때, 그럴 때 가능하죠. 엘리베이터가 진입이 가능하다. 가능하겠죠, 작으니까. 방향을 돌려가지고 반대편으로도 탈수 있다. 손잡이는 접을 수 있다. 손잡이를 세워서 정면에서 탈 수도 있고, 이제 뒤쪽으로 돌아서 탈 수도 있다. 엘리베이터 작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들어갈 수 있다. 뭐 택배할 때도 괜찮을 것 같고, 쌀 배달할 때 약간 실어가지고, 싣고 엘리베이터 들어가서 내려주고 오면 될것 같아요. 마모방지 타이어. 타이어는 그냥 타이어. 언덕을 오르다. 언덕을 오를 때는 저속 기어를 넣어가지고 1단, 2단, 3단 중에 기어 변속을 해가지고 저속으로 해갖고 언덕을 오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건데 힘은 많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기어를 넣으면 조금 더 힘이 이제 보강되는 거죠, 자동차 1단처럼. 저는 스위치, 일단 중국발 이제 저가 계기판 하나 달렸고, 이렇게 해서 저는 스위치 하나, 킥박스 하나 달면 되는데 왜 부지런 걸 이런 걸 달아놨지? 킥박스 하나 그냥 깔끔하게 하나 달아주지, 수리하기 좋게. 그냥 킥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나 여기 전진 1단, 2단, 전진 후진 이렇게 돼 있고, 중국산 배터리 들어있고, 이렇게 여기 이제 오픈이 된다. 옆에 장석이 달려있다. 앞으로도 탈수 있고 뒤로도 탈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배터리는 뭐 거리가 15에서 70km 간다는데 15km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8시간인데 충전은 8시간이고 저속 8km, 고속 10. 빨라요. 지금 빠릅니다. 이제 저속이 8km면 사람 뛰다니는 속도고, 고속이 15km면 사람 미친 듯이 뛰다니는 속도거든요. 저속이 4km에서 6km 정도 되면 이제 천천히 걷는 속도거든요. 이거는 저속 기어 놓고 천천히 달려야 되지 않겠나. 좀 빠른 편입니다, 이 카트가.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내가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서 사용을 해야 될 거고요. 좀 빠르게 깝치다가 자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좋게 조심해서 써야 되고, 저라면 이거 저단 기어를 놓고 천천히 쓰고. 내가 봤을 때이 모다도 그렇게 세 보이진 않지만 이동 무게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꺼내놓지 않았죠. 빨리 왔다 갔다 갔다 짤짜리로 왔다 갔다 갔다 하는, 그럴 때 쓰는 그런 용도고, 한 100km 정도 실어서 왔다 갔다 그러는 거고. 이동 무게나 이런 거 천근, 하중 제한 천근, 천근 500kg. 네, 500kg 또 절삭합니다. 한 250kg 정도, 200kg 정도 보십시오. 200kg 정도 실어서 왔다 갔다 그런다. 천근 뭐 600kg 정도는 실어도 타이어 뻥 터지거나 쭉 부러지진 않는다, 이런 거고. 당기는 힘을 봤을 때는 한 100kg에서 200kg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어서 왔다 갔다 갈때올때 그렇게 각 잡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진아지였습니다.